남, 북, 신고합니다. 2024년에도 저 김명선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불사를 두르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켜만 주세요.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독님, 저 정말 지금 의지가 뿜뿜이고요. 열정, 열정, 열정 가득하거든요. 뭐 시켜만 주세요.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여기는 너무 잘 알죠. 저 이미 1년 전에 왔던 남동 산단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는 이제 익숙하고요. 여기서 뭐 일하면 되나요? 뭐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건가요? 주제가 좀 어려운데. 예예. ESG라고 하죠. ESG요? 잠깐만, ESG는 네, 처음 MSG는 압니다. MSG 뿌리면 됩니다. 저희 남동 떡볶이 가셔가지고 저기 산단 떡볶이 먹으면서 MSG 치고 예, 뭐 먹방 찍고 하면 됩니다. 가가지고요. 저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가 됐고요. 잘할 자신이 있고요. 다 시켜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를 위해서 우남새 불태우겠습니다. 2024년 가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 MSG 예, 갑시다. 예. 예, 예. 잠깐만요. 그 좀 예. 이 정말 뭐 기업에 관한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럼 좀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 아무튼 뭐 한번 가 볼게요. 뭐 열심히 그냥 뭐 예. 네. 8시 40분 누구죠? 보면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이 어디 계세요? 잠깐만. 저분인가? 잠깐만. 어머나, 안녕하세요. 오, 어머. 명선 씨. 사장님. 오,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이야, 이게. 네,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내서. 네. 남동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근데 잠깐만요, 서커스 하세요, 이제? 네. 이제 뭐 남동구청에서 일 안 하시고 서커스를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ESG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시작부터 우리 감독님께서 ESG 하는데 예. 아, 도대체 ESG가 뭐예요? 처음 듣죠. 생소하죠. 네, 저는 MSG는 알아요. 아, 예, 예. ESG는 환경사의 지배구조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약자군요. 예. E는 예. 뭐예요, 약자죠? E는 environment. 와우, environment. 예. 환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S는요? S는 social. 아, social. social study, 옛날 사회 할 때 사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사회입니다. 예, G는요? 아, governance. 거버넌스는 제가 지배구조라고 그래서 아 지배구조 예, 투명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야 투명한 경영을 말하는 네. 거군요. ESG 경영이군요. 그렇죠. 예. 와 저희 남동형의 ESG 모델을 개발을 했고 네. 이거를 지금 뭐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저글링은 왜 하신 거죠? 예. 이게 세 가지가 예. 환경, 사회. 지배구조. 어머나 이거를 설명 이해를 잘하게 네. 이해가 쏙쏙 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오신 그렇죠. 거였는데 저는 그냥 예, 서커스 단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아 그럼 여기 아까 ESG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역시 뜻이 있었어.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진정한 ESG가 실천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저글링으로 그거를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될까요 오늘? 네. 네.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하면서 가볼까요? 네, 자 예. 시작 갑시다. 오늘 일로 가면 되죠? 자, 네. 자 우리 과장님 일로 가면 되나요? 네, 와 역시 됩니다. ESG 다르다. 오 예. 정신 차려요, 과장님. 여기는 어떤 기업이에요? 아, 예. 여기는 그 업사이클링 하는 공장인데 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기 관계자분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어디 계시죠? 관계자분데. 네. 저기 계시네요. 예, 예.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은 우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이 공장의 공장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 우리 네. 회사는 그 버려지는 가죽, 그러니까 폐기하거나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가죽들을 다시 리사이클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그럼 폐기하는 것들을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서. 네. 그러니까 가죽은 네.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은 나머지 짜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걸 우리 회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느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여서 새로운 원단을 만드는 사업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남은 찌꺼기 중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화장품 원료로 만드는 공정이 또 하나 있고. 아니, 가죽이 화장품 원료가 된다고요? 네. 어머나. 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시트에서 뽑아낸 거 가지고 핸드백이나 여권지가 명함지가 파는 잡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가죽을 다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어, 저 백 필요한데. 아, 있습니다. 손이 허전하거든요. 잘 찾아왔네요. 오. 여기가 아주 모범적으로 저희가 그 ESG가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환경 부분이 저희 기업들이 이렇게 그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회사는 예, 친환경 인증 기업으로 또 인증을 받을 예정에 있고 저 이 폐시트 저 그 가죽 시트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신발이나 가죽 그 가방, 지갑 이런 제품으로 재탄생하니까 우리 그 환경에도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와, 이렇게 자동차 시트에서 나온 폐가죽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완전 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이런 폐가죽에서 업사이클링 잡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걸까요? 보여줘라, 빨리! 빨리 보여줘라! 볼 때까지는 안 믿어요. 저 못 믿어요. 폐가죽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빨리 보여주라고요. 그 시트 보시면 이런 베이지 색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뽑아내요. 이거를 이제 이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 붙여요.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 어머머머, 두루마리 휴지처럼 가죽이 막 어머나. 야.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이게 지금 다 재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예. 만든 거죠. 너무 재질 너무 좋아. 야. 야. 아니 이렇게 그다음에 좀... 그 후에 이제 한 번 더 해서 요거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 붙이면서 네. 지금 현재는 한 60cm 정도의 폭으로 뭐 100m, 200m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고 이 저희가 ESG 경영 네. 지원을 해주는 게 공정 개선인데 여기에 본딩기를 또 내장을 해서 친환경 본딩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호흡기 호흡기에 대해서 질환의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알기를 수작업을 했었거든요. 이 표면을 잘게 잘라야 접착이 되는데 요거를 자동 시스템으로 공정 개선을 저희가 해서 생산량도 증가시키고 폐기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길다 길어. 이게 다 남동구의 ESG 경영이 만들어낸 기적.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건요. 이 가죽이요. 정말 세상에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보다 더 튼튼하고 더 좋은 가죽으로 탄생한 ESG 제품들. 정말 갖고 싶다. 가죽 가방들아, 나에게 오렴. 아니, 공장장님, 이제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2층에 오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다 완제품인가요? 네네. 어머! 아니 아까 그 가죽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카시트 아까 보셨던 그 문양하고 비슷하죠. 네. 이 부분에 그 문양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제품화 시켜놓은 것들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예뻐, 너무 네. 예쁘고 기대 이상이에요. 네, 너무 네, 저는 네, 지금 그렇죠. 다 갖고 싶어요. 네, 다 갖고 네. 싶고 그리고 지금 가방뿐만이 아니라 슬리퍼, 카드 지갑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저 과장님 하나 골라줘 보세요. 과장님도 이렇게. 안목으로 저 너무 등지지 마세요. 등지지 마세요. 네. 등지지 말고 너무 등지지 알겠습니다. 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씨 이거. 요거 또 저처럼 또 귀여운 가방을 또 골라주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럼 한번 요거는 어떤 용도죠? 약간 미니인가요? 네, 핸드폰. 핸드폰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이거를 또 살짝 쓰 이렇게 했을 때 괜찮나요? 네. 잘 어울리죠. 발랄 네, 네. 괜찮아요. 너무 예쁘고 여기 휴대폰이라든지 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죽이 너무 좋아. 우선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베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베개 베고 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네. 비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베개도. 네. 네. 어우, 너무 저기 들고 가고 싶지만 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우, 너무 예뻐요. 네. 와, 이렇게 지금 완제품까지 해서 정말 너무 좋은 거. 상장도 굉장히 많네요. 상장도 네. 많고. 특허도 많고. 아, 특허의 상장에. 네. 와, 인증도 많이 걸, 받으시고. 네. 인증. 네. 인증서부터 해가지고 이 남동구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제서야 왔을까요? 네. 그러게요. 아, 저희가 지금 우남생 3년 차인데 네. 왜 이제서야 우리 저기 공장장님 만나고 이 기업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번창하시고 네, 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또 과장님 또 많은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 네, 화이팅! 과장님, 어, 예. 새로운 곳에 제가 뿅하고 나타났어요. 네. 자, 이번에도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겠죠?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번에는 여행이나 외출할 때 쓰는 물건인데요. 여행이랑 외출?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냥 아래켜주기는 아깝고 제가 아니,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 있어요? 다섯 고개로 할게. 다섯 고개로 맞추면 선물 예,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예. 우남생 제작진 한 번도 나에게 선물 준 적 없는데 역시 김종화 과장님이 최고야. 나는 선물 주는 사람이야.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여행이라고 했으니까 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캐리어인가요? 아니요. 세면도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시간 제한 있어요. 먹는 건가요? 아니요. 여행. 뭐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젓가락인가요? 네. 아니요. 마지막 한 번. 힌트. 힌트 드리지만. 미용에 많이 쓰는 거예요. 미용에 핸드크림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근데 거의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뭐길래요? 네. 오늘은 그 미스트라고 그래서 네. 휴대용 공병을 만드는 거예요. 화장품 공병. 아, 화장품 공병. 예. 미스트도 있고 네. 뭐 구강청결에도 그렇죠. 용기였어. 용기가 필요해서 용기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만드는 곳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명선 씨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 선물 제가 못 맞춰서 주는 거예요? 네, 아까 저 맞힌 거라 준비 없습니다. 감사. 보니까 네. 여기 지금 구강청결대인데 제가 입냄새가 많이 났나 봐요. 아니요. 쓰러질 것 같아. 와, 미니 휴대용 용기라니. 편리성도 확실하게 담았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요 득템하실 거예요. 얼른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이제 회사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2000년 창립을 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대용 미스트 공용 기반 특화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회사를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15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실례지만 혹시 회사는, 그럼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5년째 언제부터? 아유, 저는 나이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예. 40대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네. 20대부터 아니요. 30대부터 예, 예. 30대부터 네. 15년간 회사에 지금 예, 네.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이 회사, 우리 회사 어디가 제일 그렇게 좋으세요? 일단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것, 야. 그리고 지금 휴대용 미스트만을 특화했다는 것,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회사 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제품들이 정말 휴대용이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우리 고객분들께서 휴대를 하고 다니신다는 게 저희는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란 땡땡땡이다. 혹시 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지만 네. 나에게 우리 회사란 땡땡땡이다. 이게 좀 확실히 가능할까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갑작스럽죠, 너무. 네. 네. 이게 바로 또 네. 제가 훅 들어가는 또 전술입니다. 훅 들어가요. 네. 세상을 환하게 하는 어떤 밝음을 전해주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나, 지금 빛이 나요 지금. 눈부셔. 눈부셔. 과장님 눈 안 부셔요? 눈부셔. 빛이 나요 지금. 너무 이렇게 환하게 밝게. 휴대용 용기에 마음을 담았다. 밝게 빛나는 휴대용 용기는 위생에도 좋고 휴대하기에도 좋고. 세상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시다니. 여러분,
여행 가실 땐 요걸 꼭 휴대하세요. 제가 또 여기 지금 회사에서 직원분을 만났는데요. 아까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셨어요. 사인을 해드리고 인터뷰를 제가 따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우리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회사에서 몇 년차 일하고 계신 누구신지. 네. 한 24년 차 유양실 과장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24년 차요? 이 회사에서 24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네.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른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머, 너무 놀랐어요. 24년 동안 여기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계신 거겠죠? 네. 우리 회사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타치안 하고 내 가족 일처럼 내 가정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편안해서 좋았어요. 정말 아무 터치를 안 하나요?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해주시고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막 절대로 막 터치를 하거나 막 혼내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거죠. 아니 한 회사에 24년 계셨으면은 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정말 이 회사의 패밀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회사가 또 이렇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냥 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네. 또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근데 뭐 더 장기간 또 막 이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딱 제 시간에 딱 해서 잔업 같은 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잔업 없고 칼퇴. 네. 어머. 그건 진짜 좋은 너무 좋아요. 지금 표정에서 보여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하셨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또 따님께서 얼마 전 남동구청에 이렇게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우리 동네 남동생, 이 우남생이 지금 3년째고요. 제가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 남동구청 엘리베이터부터 해가지고 남동구청의 모든 스크린에 다 나가거든요. 아마 우리 따야님이 출근을 하다가 어머 TV에 엄마가 나오네 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따님께 영상 편지를 한번 예. 남동구청에 있는 우리 따님께 한번 영상 편지 간단하게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글쎄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느라고 딸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이쁘게 이렇게 잘 못해줬는데 일한다고. 예. 근데 그냥 잘 해줘서 자기 아까는 잘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연아. 사랑한다 우리 연아. 우리 연아 씨가 일하러 가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가 이 남동구에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멋진 또 딸을 두셔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뿌듯하시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4년간 일하시면서 네. 이렇게 따님 케어도 많이 이렇게 못해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또 멋진 또 엄마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이제 나에게 회사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우리 회사란 땡땡땡이다. 네.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예. 네. 고맙고 네. 행복한 곳이죠. 행복하고 고마운 곳이다. 네. 약간 우리 집 같은 곳이다. 행복하고 고마운 곳, 우리 집 같은 곳. 이 말은 곧 지금 일하는 곳을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ESG 경영이 잘 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남동구는 최고예요, 최고! 나에게 우리 회사란 이런 존재다.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수입이 생기니까. 네네. 네, 저희 밥벌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분위기가 저희는 너무 좋아서. 네. 네.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회사다. 회사에 네.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와서 자동화가 네.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더 편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편해졌어요. 저희 손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네네. 손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화하다 보니까 네. 네, 많이 편해지고 네. 간소화되고 더 편해지신 거죠? 행복하신 네. 거죠? 네. 아무튼 제 사인 버리시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또 제 사인 받았어요. 우리 저기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 네. 여기 직원분들은 저를 알아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시고 복 받으세요. 네. 직원이 행복한 곳은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 남동형 ESG 경영이 만들어가는 혁신 남동구. 역시는 역시 남동구야.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ESG 경영 모델을 꼭 만들어줘.
네, 아, 과장님 제가 정말 1년 만에 여기 진짜 남동 산단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기업들을 보니까 저도 또 좋은 또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이렇게 또 남동구가 예, 남동구가 이렇게 또 ESG 경영하는 또 기업을 또 지원해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훈훈하고 예. 왜 늘 좋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 남동구의 미래가 앞으로 굉장히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저 또 불러주실 건가요? 암요. 불러주실 거죠? 그럼 약속이에요, 약속. 네. 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불러주시기에요. 네. 약속. 네, 약속. 그리고 다음에 남동산단에서 만나면 떡볶이 사주는 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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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휴가에서까지 걱정하는 여행 정말 그 모습 정말 예, 프로답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예? 뷰티. 풀을 묻히셨어. 풀을, 뷰티풀. 아니, 이게 뭐야. 풀이 묻었는데, 뷰티풀이 묻었는데. 못 받아주겠어요.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과장님. 네. 정신 차려요, 과장님. 오, 진짜 신기하다. 네, 이렇게 놓고. 우와, 주사기. 이렇게 우와. 올리면 오. 공기 접촉 없이 바로 이렇게 소분이 가능한. 우와. 네, 한번 뿌려주세요, 저한테. 저도 뿌려주세요. 너! 너! 우와, 우와. 향기 나는 여자예요. 같은 향기가 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